객관적 조건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주체적 조건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리더십의 덕목은요, 어디에 다 있냐면은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다 있어요. 도덕 교과서에 다 있어요.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거짓말 해라, 그런 말 없잖아요. 가능하면 법을 어겨라, 그런 것도 없어요. 서로 돕고 살아라, 그런 말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초등학교 도덕하고 사회 교과서에 다 있어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요. 단지 그 위에 학교는 지식을 주입하는 데 그쳐요. 그런데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와 사회 교과서에 있는 덕목을 이순신 장군은 지켰을 뿐이에요. 그분이 특별히 개발한 게 아니고 그걸 지켰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사리사욕을 위해서 쓸데없는 욕망을 채우지 마라.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했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예요. 왜냐하면 그건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와 사회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이순신 장군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임진왜란 다 아시죠. 한산대첩 아시잖아요. 진수성대첩, 그리고 행주대첩 다 아시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된 건지, 또는 그 가운데서 이순신 장군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신 건지,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을 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노량해전을 했다, 그건 아는데 도대체 그러면 젊었을 때는 뭐 했느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젊었을 때는 뭐 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느냐, 이런 문제. 이순신 장군의 기본 전략은요, 적이 좋아하는 방법을, 적이 좋아하는 전술을 쓰지 않는다예요. 왜 수군은요, 거의 대부분 해적 출신입니다. 그 옛날에 왜구라는 거 들어보셨죠? 고려 말부터 준동을 했던 왜구 출신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도 그 영화에서 보면 해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 배에 줄을 던져가지고 사다리를 놓고 가서 거기서 칼질해가지고 다 뺏어오는 게 해적들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해적들은 칼질하고 백병전하는 데는 상당히 능수능란해.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그렇게 백병전을 안 해야 돼요.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배 판옥선 있죠? 판옥선이 일본의 함선보다 크고 높아요. 기어 들어오지 못하게. 기어는 너무 위에서 창으로 찌르면 돼.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리고 거북선은 아예 우회를 덮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모서리를 박아놨죠. 왜? 왜군들이 그게 특기야. 상대방 배로 올라가서 칼질해서 노략질하는 게 특기니까 아예 못 올라오도록 덮어버린 게 거북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왜 그렇게 했을까? 저쪽에 우리 적들의 전술 전략을 아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접근전을 안 했으면 멀리서, 우리 포 있죠, 포. 천자, 지자, 현자, 그 다음에 황자 총통이라 그래. 천자문에 하늘천 따지 가무리한 누루왕 있죠. 그 가장 큰 포를 천자 총통이라 그랬고, 그 포에다가 하늘천자를 적어놨어. 이놈이 가장 큰 포다. 두 번째 큰 포가 땅지자를 적어놓고 이건 지자총통. 세 번째 큰 포가 거물현자를 적어놓고 현자, 그 다음에 황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작은 게 승, 이길 승자 써놓고 승자총통. 그런데 이 사거리가 일본의 조총의 사거리보다 서너 배 돼. 조총 사거리가, 유효 사거리가 50m밖에 안 돼. 이건 100m 이상을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총통 포를 쏴가지고 격파하죠. 그게 전략이에요. 그걸 총파라고 그래, 총파. 총파가 뭐냐 하는 것은 학자마다 개념이 달라요. 총통을 쏴가지고, 총통을 쏴가지고 부셔버리는 거, 이걸 총파라고 했다. 또한 해석은 이 우리 배 판옥선이 일본의 군선보다 크고 강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김일의 박치기 있죠. 김일 선수 박치기처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의 앞장선 배가 거북선이에요. 거북선에 그 거북이 앞에 있죠. 거기가 총통, 천자 총통이 장착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쏴버리는 거예요. 쏴버리고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운데를 가르면서 적을 양분시켜가지고 각개 격파해버리는 게 그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육박전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느냐 하면은,
그 당시 일본 수군의 전사자가 한 19,000명이 죽었어요. 19,000명. 근데 우리 아군은 달랑 2명 죽었어. 사망 2명, 부상 2명. 그러면 육박전 해가지고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죠? 멀리서 총통으로 쏴서 격파해버린 거예요. 가능하면 안 붙어요. 자, 그러면 우선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나는데 이건 97년이니까 약 6년 뒤에 정유재란 때 이야기가 명량해전이에요. 요 13척으로 333척을 격파했는데 그래서 다시 원균이 잃어버렸던 남해 제해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본 해군은 일본 수군은 거의 격파, 경멸돼 버렸기 때문에 아주 이순신 하면 치가 떠는 사람. 이순신 하면은 자, 그런데 요거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순신 장군도 요걸 천행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도왔다. 천행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장수가 거기서 장수가 자신감이나 용기를 잃어버리면 부하는 어떻게 됩니까? 부하는 더 지리멸렬하죠. 그래서 항상 지휘관 또는 장수 리더는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서는 아주 고뇌가 많았어요. 왜? 장수들이 어떻게 12척을 가지고 330척을 어떻게 격파하느냐 이거야. 어떻게 여러분들이 장수를 하면 그렇게 건의 안 하겠어요? 이순신 장군도 이길 수 있다고 계속 얘기했지만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 해본 일이 없잖아요. 12척 가지고 어떻게 330척을 격파를 하냐고. 1170명, 원래 120명이었어. 근데 이순신 장군이 왔다고 그러니까 따라왔거든. 장수들이 따라붙었어요. 그래 1170명인데 1170명으로 어떻게 2만 6천명을 상대를 하냐고. 더군다나 외선들은 전부 칼을 잘 쓰는 해적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다가 선봉장으로 쓴 게 거기 나오는 구루시마 미찌우사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그 구루시마 미찌우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이고 전형적인 해적 출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원래 육군인데 왜 해군으로 명량에 왔냐 하면은 이순신을 죽이려고 왔어요. 이순신을 죽이려고. 왜냐하면은 그 앞에 당포 해전에서 구루시마 미찌유키라고 하는 그 형이 이순신 장군에게 맞아 죽었어. 그러니 포로 쏴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명량 해전에서 이순신을 반드시 죽이겠다. 형의 복수를 한다고 형의 신의를 들고 온 놈이에요. 그런데 이순신한테 걸려서 참수를 당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장졸들을 그 장졸을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2만 6천 명을 12척을 가지고 1170명이 어떻게 상대를 하냐. 그러나 이순신은 뭘 알고 있습니까? 국가 전략, 국가 전략. 그리고 일본군의 전략. 육지는 이미 이 가등청정 같은 놈들이 육지로 이미 기어 올라갔어요. 육지는 파죽지세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해군이 돌아서 울돌목을 지나서 서해로 올라가면서 합류를 하면은 조선은 금방 장악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수군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보고 상륙할 육군 무대를 대기하고 있었거든. 배 싣고 가려고. 그러니까 울돌목이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조선 전체가 없어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호남을 장악당하면은 국가가 없어져 버려요. 왜? 호남이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일본은 이순신이 남해에서 보급선을 끊어도 현지 보급이 가능해. 그러니까 조선은 호남을 뺏겨서는 안 되고 일본은 뺏어야만 조선을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왜? 울돌목에서 사생결단을 낼 수밖에 없어요. 사생결단을. 그래서 그때 이순신이 대감에게 보낸 편지 속에 그 말이 있어요. 양무 호남, 시무 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아야 돼. 이순신으로서 막아야 되는데 부하들은 안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날에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오기라는 장군이 쓴 춘추전국시대 오자병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자병법에는 필사즉생, 행생즉사 그렇게 돼 있어요. 죽기 살기로 싸우면 살고 요행이 살겠다고 하면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요 말씀을 이순신이 다시 더 강조한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요것을 명량해전 그 전날 밤에 휘호로 쓰신 것이 있다고. 글씨를 굉장히 잘 쓰시죠. 글씨를 굉장히 잘 써요. 그래서 그것이 아산 현충사에 가면 도례가 새겨져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 전라 좌수영이 어디가 있었냐면 여수에가 있었습니다. 여수에가 있었는데 어디로 그걸 옮기냐면 한산도로 옮겨요. 한산섬 알죠? 거기 가보시면 됩니다. 거기 제승당 그런 거 있죠.
한산섬으로 옮겼어요. 한산섬으로 옮겼는데 한산으로 옮기니까 백성들이 따라가. 백성들이 뭐가 전쟁터인데 전쟁터인데 따라가. 명량으로 오는데도 백성들이 또 따라와 장졸더라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묻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큰 전쟁터인데 뭐 때문에 너희들은 따라오느냐. 그러니까 대감만 따라가면 살 것 같아서. 그렇게 대답을 해. 그렇게 이순신 장군이 보통 엄격한 분이 아니거든. 근데 대감만 따라가면 살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쌀 들고 술 들고 와가지고 옷 가지고 와가지고 병사들 지원해주고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스폰서가 되시면 돼요. 스폰서님만 따라가면 살 것 같아서. 그렇게 살 것 같아서. 그러면 성공한단 말이에요. 당금대전투에서 신립장군이 졌다고 그러니까 선조와 고관대작들은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야반도주 밤중에 도망가버려. 밤중에 서울이 아직 멀었는데 충주인데 도망가버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평소에는 입만 열면 종묘 사직이 어떻고 뭐 충성이 어떻고 떠드는 놈들이 밤중에 야반도주를 해버리니까 한양의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형조, 지금 같으면 저 이 감옥이죠. 감옥이 있는 형조, 형조를 불질러버리고 그 다음에 경복궁 등 궁에 들어가서 돌멩이를 던지고 약탈을 해버렸어요. 이런 썩어빠진 놈들이 지배자들 도망가버렸어. 그러니까 그런데 선조가 계속 도망가. 신우주까지 도망갔죠. 선조가 가면 갈수록 따라온 놈이 적어. 따라온 놈도 다 도망가버려. 대신들이 끝까지 간 대신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가다가 피곤하면 도망가버려. 그래가지고 좀 집에 쉬다가 또 붙어. 끝까지 따라간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이항복 대감 있죠. 그리고 허준, 그 한이 허준 있죠. 동의보감 쓰신 몇 사람만 끝까지 따라갔어요.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요. 그분들은 진짜 충신들이에요. 그분들이 임진왜란을 또 수습을 한다고. 자, 그래서 신뢰와 덕이에요. 여기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핵심은 신뢰입니다. 믿어요. 장군만 따라가면 살 것 같아서. 한산섬으로 맨 처음에 갔잖아요. 한산섬으로 간 이유는요. 그 당시에 전라도와 경상도는 굉장히 중요한 도입니다. 그리고 땅이 넓어서 경상도와 전라도는 좌도 우도로 나누었어요. 그것이 남도 북도가 된 것은 고종 황제 때 와서 그렇게 나눴고요. 경상도 전라도는 바다가 넓기 때문에 수군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같은 해군이. 그래서 경상 좌도 경상 우도. 경상 좌도는 어디냐면은 낙동강 동쪽, 낙동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좌냐 우냐는 누구 입장에서 서울에 앉아있는 임금 입장에서 그 말이에요. 임금, 서울 쪽에서 봐요. 낙동강 경상 좌도는 이쪽에 부산, 기장, 경주, 울산 좌측이죠. 여기가 경상 좌도예요. 그래서 경상 좌도에 경상 좌도 수군철도사가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경상 좌도의 해군사령관, 그 다음에 경상 좌도 병마철도사 육군사령관을 둬요. 경상 우도는 낙동강 오른쪽이니까, 낙동강 서쪽이니까 지금 같은 김해, 그 다음에 밀양 이런 쪽이에요. 이런 대구 이런 쪽이 이제 경상 우도가 되고 여기도 수군절도사와 병마절도사가 있어요. 전라도도 땅이 크고 기름지고 그 다음에 바다가 많으니까 충청도까지 이어지잖아요. 바다가. 그러니까 전라 좌도는 이쪽 좌측 산악지역을 좌도. 그러니까 지금 남원, 순천, 여수, 구례, 곡성 이쪽이 전라 좌도예요. 여기에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가 있어요. 우도는 나주 평야를 중심으로 평야 지역. 여기 수영이 어디가 있냐면 해남에가 있었다고. 전라 우수영이. 그러니까 바로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 여수에 주둔하는 분이 이순신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좌수영을 어디로 옮기냐면 한산도로 옮겨요. 한산도. 한산도는 어디 땅이에요? 경상도 땅인데 한산도로 옮겨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역사책에서 한산도로 옮겼다고만 나오지 왜 옮겼는지가 안 나와요. 왜 옮겼냐 하면 옮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진주성이 함락돼버려요. 외군에게. 제1차 진주성 전투는 김시민 장군의 활약으로 외군이 격퇴당하죠. 격퇴당해요. 그런데 그때 진주성을 공격한 외군은 3만 명이었어요. 3만 명인데 우리 관군 3천 명에게 격파당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용감하게 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니까 외군은 3만 명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무려 1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진주성을 공격을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진주성을 함락해야 호남으로 진출해서 호남의 곡창을 점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주성을 10만을 동원해서. 그런데 거기 우리 관군 3천하고 그 안에 사는 백성 6만.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외군 10만하고 거기서 결전이 벌어져서 결국 함락이 됩니다. 진주성이 함락이 되니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됩니까? 여수가 육군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어. 그렇죠?
우리 육군은 지리멸렬했으니까. 그러니까 여수에다가 좌수영을 놔두면 안 돼요. 어디로 가버려야 돼? 섬으로 가버려야 돼. 그래야만 일본 육군이 공격을 못해. 그래서 섬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섬으로 가니까 백성들이 따라봤다. 백성들이 지금 군대 먹일 양식도 없는데 중앙에서는 하나도 안 대주는데 백성들이 따라와. 나중에 한산대첩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이분이 갑자기 나오는가? 이분이 이순신을 평가했기 때문에 도고 헤이아치로라고 하는 일본의 군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고 일본 해군의 원수입니다. 야라방대 사령관이고 동양의 넬슨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왜 이런 칭호를 받냐 하면 바로 로일 전쟁에서 쓰시마 해전 또는 우리는 대한해협 해전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일본은 동해가 자기 바다라고 주장해서 일본의 해전이라고 부르는 그 해전에서 요 해전을 지휘하고 있는 도고 헤이아치로입니다. 해전에서 러시아 팔트 함대 일본의 연합 함대보다 3배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팔트 함대를 여기서 격파함으로써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입니다. 그래서 군신이라고 칭호를 받는 그런 분이에요. 여기서 러시아의 팔트 함대가 괴멸됨으로써 러시아 해군이 거의 소멸돼 버릴 정도로 타격을 입은 그 전투가 대한해협에서 벌어졌던 도고 헤이아치로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과 여기 로제스트 이 벤스키는 바로 이 러시아 팔트 함대 총사령관 전투입니다. 그럼 왜 이게 그렇게 됐는가? 국제관계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죠. 청일전쟁에서 승리해서 어디를 놓고 싸우는 거냐 하면요. 조선반도와 만주를 누가 지배할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는 게 청일전쟁이에요. 조선반도와 만주.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승리해서 청나라 세력을 조선반도에서 쫓아내고 일본이 완전 장악합니다. 그리고 만주까지 장악을 해요. 일본이 만주까지. 그런데 러시아는 브라디보스톡 외에는 부동항이 없어요. 그래서 황해 좌쪽 끝에 가면 여순이란 지금은 대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죠. 그걸 뺏기면 안 돼. 그래서 강대국들이 일본에게 간섭을 해가지고 여순항을 러시아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여순항에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태평양 함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여순인데 여기가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가 있다고요. 그런데 요 만주와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러고 일본은 이걸 틀어막으려고 그러는데 일본이 틀어막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세력이 누굽니까? 우리 검은도를 지배한 세력이 있어요. 우리한테 물어보도 않고 검은도를 지배한 세력. 어? 영국이죠. 대영제국이에요. 검은도를 영국 군함이 지배해버리잖아요. 고종 황제한테 물어보도 안 해. 물어보도 않고 힘센 놈이 깡패니까 무조건 점령.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를 통해서 여기를 브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이쪽으로 아시아로 태평양으로 진출하려 하고 영국은 러시아를 여기서 틀어막아야 돼. 그런데 극동이 영국에서 너무 멀어. 너무 멀어요. 너무 머니까 변방에 개를 하나 키울 필요가 있어. 바로 영국이 키운 변방의 개가 일본입니다. 변방의 개로 하여금 러시아를 물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영국이 피를 흘리지 않고 러시아의 남진을 막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이제 영국 처칠 수상이 되는 거죠. 지금 막아야 돼요. 그런데 만주의 지배권을 놓고 일본과 다투면서 일본과 협상이 벌어지는데 일본은 가능하면 러시아하고 전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일본의 국력이 러시아를 미치지를 못해. 협상을 하는데 그때 일본의 등을 떠밀어준 세력이 누구냐면 영국이에요. 영국. 내가 뒷배를 봐줄게. 물어. 영일 동맹을 맺어줍니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결심을 합니다. 영국이 밀어주면 러시아하고 전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데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어디를? 여순항에 태평양 함대를 고립시켜버려요. 일본이 선제공격으로 태평양 함대가 마비돼버렸어요. 마비되니까 러시아는 어떻게 해야 돼? 러시아의 전략은 일본은 섬나라고 자원이 적어. 자원이 적으니까 제해권을 러시아가 확보해버리면 장악해버리면 일본은 수출입을 못해. 그러면 일본은 말라 죽어.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만 그거 알고 있겠어요? 일본이 더 잘 알아. 만약에 러시아의 함대에 제해권을 장악당하면 우리의 전투력은 상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러시아 함대를 격파하고 동해 그리고 남해에서의 제해권을 장악하려는 게 일본의 전략이에요. 갑자기 지금 수상급으로 올라가셨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여기가 발트해라는 해입니다. 발트해
여기가 덴마크고 독일이고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여기가 러시아고 여기가 스웨덴입니다. 여기 발트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여기에 러시아 발트 함대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함대가 있었고 이게 흑해입니다. 흑해.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렇게 해협이 있어요. 다다넬스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해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해 함대를 가지고 이쪽 지중해로 빠져나와서 스웨즈 운하를 거쳐 이렇게 하면 빠르죠. 그런데 누가 틀어막고 있냐면 영국이 틀어막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스웨즈 운하를 영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군함이 통과할 수가 없어. 그럼 만약에 흑해 함대가 온다면 빨리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트 함대를 가지고 영국을 돌아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긴 항로로 통해서 2만 9천 킬로미터를 군함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군함을 끌고 가는데 이놈의 영국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 그 당시 영국의 배는 전부 다 뭐냐면 저 증기선 석탄이에요. 석탄 떼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영국에서 나오는 석탄이 가장 질이 좋은데 영국은 러시아에는 석탄을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외로 석탄을 수출했는데 영국에서 사온 석탄을 러시아에 못 팔도록 했어. 영국이 강대국이니까. 그리고 이거 아프리카를 보세요. 이게 거의 대부분 영국 식민지예요. 그래가지고 항구에 정착도 못하게 하고 석탄을 안 팔아.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까지 가는데 러시아 함대 힘을 다 빼버려. 영국이 다 빼버려.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만 해협을 거쳐 가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가 대만이 있는데 일본 러시아 함대가 가고자 하는 것은 브라디보스톡이에요. 근데 브라디보스톡에 갈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여기서 대한 해협을 거쳐 브라디보스톡 가는 방법. 여러분 보고 배 몰고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겠죠. 또 하나는 여기서 여기를 돌아서 스가루 해협을 거쳐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 이건 혼슈고 여기가 홋카이도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저 사할린이니까 여기서 아예 일본을 우회해가지고 러시아 땅인 요 소아 해협을 거쳐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로렌스 키벤스키 러시아군 총사령관은 밑에 예하 사령관들을 집합시켜가지고 어디로 갈까? 요 회의를 해서 어디로 갈까? 도고 헤이아츠로 일본군 연합사령관은 이놈들이 어디로 올까? 요거 동시에 해서 양쪽에서 한쪽에서는 어디로 갈까? 이쪽에서는 어디로 올까? 왜냐하면은 일본 연합함대를 가지고 세 군데를 동시에 지킬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세력이 약해져가지고 각개격파를 당해버려. 그러니까 한쪽 어딘가를 도박을 해야 돼. 요놈들이 어디로 올 것이다 라고 도박을 해야 돼. 그래서 요놈들이 대한해협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정보를 입수했냐면 러시아 함대의 석탄 운반선이 상해로 갔다. 요 정보를 입수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 말은 이제 먼 길로 가지 않고 배에 실은 석탄만 가지고 가도 된다. 그 말은 가장 길이 짧은 이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에 도고군의 러시아 함대가 아주 경멸돼버리는데 그때 도고 사령관이 쓴 진법이 우리 이순신 장군이 썼던 하객진입니다. 하객진, 하객진을 변형해서 T자 전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때가 1905년이에요. 1905년인데 임진왜란은 1592년, 98년 그러니까 약 1600년이라고 보고 한 300년 뒤에 이순신 장군의 진법을 일본에서 쓰고 그 다음에 도고 헤이아츠로 일본 연합함대 신사에 모셔진 신이 이순신이었어요. 그만큼 이순신은 적국이지만은 도고 헤이아츠로 원수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병자호란을 또 당하게 되는데 이순신이 리더십 중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뢰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걸 자 3년 후 5년 후에 전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